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7972점, 8000점까지 약 30점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8000점 찍기 챌린지를 진행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숨겨왔던 저의 필살기,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 짜잔! 요것이 뭐냐, 스펀지밥의 마법의 소라구동. 마법의 소라구동이시여, 이 집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어. 제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 답을 알려주는 마법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이 모든 정답을 알려주는 마법의 소라구동 책으로다가 8000점 넘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용방법 보면요, 1번 책을 덮은 채로 손이나 무릎 또는 테이블에 놓는다. 2번 20초 동안 당신의 질문에 집중한다. 3번 질문에 집중하는 동안 한 손은 책 표지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손가락 끝으로 페이지 모서리를 훑는다. 그렇다면 이 마법책의 오늘의 운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소라고동님, 제가 오늘 8000점 넘을 수 있을까요? 자, 질문에 집중해볼게요. 자, 저는 8000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딱 펼쳐지는, 그대로 펼쳐지는 거를 보면은, 어? 오, 야, 이거 기미하다. 뻔한 것은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다. 어, 이게 무슨 의미죠? 잠깐만, 그럼 이거 너무 뻔해 보이는 전략은 잘 안 통할 수가 있다, 요런 의미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단 맵부터 볼게요. 쇼다운 해골천인데 티밍천이라고 불리는 맵답게 다이너마이크나 발리 등 이런 투척류 브롤러들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물어보고 선택 들어갈게요. 소라구동님, 제가 다이너마이크 하려고 하는데 이거 1등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답은 뭡니까? 낙관 해볼만 하다. 괜찮다는 거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이너마이크. 아, 너무 뻔한 전략은 별로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아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이너마이크, 로봇마이크로 한번 출동해볼게요. 첫 번째 반. 첫판 다이너마이크 깔끔하게 가보자. 이거 1등각 잡힌다고 했어요. 낙관해볼만 하다고 했으니까 1등 가능성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자, 소라고동님 믿고 한판 해보도록 할게요. 비 살짝 채워주고. 허이, 이거 먹으면 너 혼나요. 빰! 어딜 내 거에 손을 대, 임마. 아, 견제, 아, 견제. 허이 하! 야, 오늘 왜 이렇게 다이너마이크 잘 되냐? 진짜 이거 소라구동님이 선택해주신 대로 잘 되는 느낌인데? 자, 4명 남았거든요, 단? 여기서 견제. 봉. 아, 봉. 살짝 빠져주고. 무빙. 자, 세 명! 미쳐! 아우! 일단은 6점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소라고동님? 아, 저 지금 전설 브롤러가 조금 해보고 싶은데. 전설 브롤러 여기서 괜찮을까요? 자, 집중해라. 느낌 왔다. 여기다. 감상에 빠지지 마라. 아, 소름 돋는다. 이거 진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감상에 빠지지 말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전설 브롤러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냐? 어? 이기려면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 같거든요? 신기해. 뭐야 이거.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라구동님, 그렇다면 이 맵에서 근거리 브롤러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다. 소름. 무조건이야. 하하. 오케이, 무조건 이길 수 있대요. 전 소라고동님만 믿고 갑니다. 그러면 근거리 브롤러, 그러면 샬리의 밴드에이드 장착하고 바로 출동 갑니다. 렛츠고. 하잇. 자, 위에는 불 있고, 그리고 콜트. 아, 콜트 조금 성가신데. 하잇. 오케이. 자, 일단은 밴드에이드 게이지부터 채우고. 자, 저거 그대로 덮칠게요.
고통. 오, 아파요. 아파요. 아, 근데 저거 지금 파워피플을 너무 못 먹었는데? 하이. 하이. 와, 아직도 근데 여섯 명이나 남았어. 이게 뭐냐? 옷인가? 자, 남은 블러 단 4명인데, 아, 저거 로사가 좀 빡셀 것 같거든요? 이긴다는 의미가 1등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한 3등? 그 정도도 이긴 걸로 싶어주는 건가? 불부터 잡을게요, 일단은. 불, 넌 날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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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쇼다운이야! 오! 빡! 빡!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제발! 돌아오, 동지! 후! 후! 아! 들어라! 공을 왜 거기다가 이겨! 아, 너무 급했어요. 죄송합니다. 헤드도 뚫어버리는 휴지의 핫손. 근데 대충 얼추 맞는데요? 어쨌든 2등 했으니까 8점 얻었습니다. 이제 단 14점 남았어요. 저 진짜 요번에 휴파이크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 소라고동님, 저 휴파이크는 써도 될까요? 이걸로 이기고 싶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소라고동님의 정답은 과연 뭔가요? 우와! 이거 뭐야? 개소름도 나 진짜. 노주작이에요 진짜. 당장 해라. 아, 솔직히 좀 무서운데 이제 슬슬? 저 나쁜 녀석들 혼내주러 가볼게요. 뿅. 오케이. 뻥 뻥 뻥. 주파이크야, 당장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허락 받았어요. 한번 승리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안 좋은 게 또 파워큐브 한 개도 못 먹었거든요. 한 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7명 남았는데 이거 남아들과 좀 잡아주길 바래야 되겠어요. 이거 빠지자. 5명 남은 블롤러. 5명 할만하다. 충분히 할만해. 자, 4명 각 한번 재보자. 4명 다 요번에 궁극기 갖고 있어요. 그래, 쟤 잡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자, 이제 남은 점수 딱 8점입니다. 이번 판 1등 하면은 제가 8000점 이제 돌파를 하는 건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소라고동님, 소라고동님. 제가 이번 판 1등하고 8000점 넘나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딱 멈췄다. 이번 여기가 느낌이야. 뭐 진짜 약간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 제가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이거 오늘 진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좀 무섭다. 진짜 책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너무 1초도 고민 없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네.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 두 판을 해야 된다는 건가? 아니야, 이거 이겨내고 요번에 무조건 1등해서 8000점 단박에 뚫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발리로 가볼게요. 유독성 알코올 가가지고 죽었다. 근데 다 죽었어. 발리로. 여기 투척 캐릭터가 굉장히 상당히 쏠쏠하거든요. 야, 벌써 죽으면 안 돼. 아, 이거 파워큐브로 먹을 수가 없네, 이제 발리로는. 일로 와봐요. 많이 아플 것이야. 허이. 어, 너 그걸 챙긴다고? 잘못된 선택일 텐데. 자식아, 이거 먹어라! 자. 그거 가는 선택? 아니, 왜 내가 잡고! 어? 먹는 거 얘가 다 먹냐고. 하지만 벽을 활용해서 잡는다! 가자! 오자자자자자자자! 일로 와봐. 나 발리야. 발리라고. 그렇지, 잡아줘! 2등 하면은, 여기서 돌아질 거야. 야! 이것도 팀행을 해? 이씨, 죽어라! 쇼다운! 가자, 뚫어보자. 할 수 있다, 휴지. This is 휴지. 잠깐만, 이미 토라고동 뚫은 거 아닙니까?
뭐?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다 임마. 8000점 돌파! 자, 오늘은 계속 브롤스타즈. 예, 마법의 소라 고동책으로 한번 브롤스타즈 플레이 해봤습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 책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약간 듀오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상당히 꿀잼이네요. 여러분도 이걸로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부터 브롤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